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안 드는데, 내 눈에는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, 자, 그럼 30%가 아니라 30배를 키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나는 어떻게 이걸 바꾸냐면, 이 회사를 도시락 파는 회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서양 음식을 공급하는 회사로 만들면 30배가 클수 있다고. 그러니까 도시락은, 일식 도시락은 하나의 메뉴예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을 통해서 매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매장을 늘리고 운영하는 테크닉은 엄청 잘돼 있다고. 그리고 그걸 전 세계 망을 다 갖고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이 스시 도시락 하나만 왜 하냐고. 거기다 여기서 한국 치킨 회사 하나 사다가 전 세계 다 뿌려버리고. 그럼 1조가, 이거 갖고 딱 1조니까 1조 더 늘어난다. 그럼 아이템을 30개 늘리면 어떻게 돼? 그냥 30조야.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.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할때이 회사는 뭐냐면, 동양의 음식을 서양에 소개하고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면 돼. 이게 더 이상 도시락 회사가 아닌 거야. 그런데 만약에 30개의 메뉴를 가지고서 30조를 만드는 회사가 된다면 이 회사는 무슨 회사가 될까? 어마어마한 부동산 회사가 바뀔 수 있어. 왜냐하면 30개 잘 나가는 슈퍼마켓, 아니 식당 메뉴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30개 집어넣는 것만이라고. 그러면은 부동산 회사로 변해버린단 말이야. 그냥 매장을 바로 쓸수 있는 회사니까. 혹은 이 회사가 이 정도 메뉴를 갖고 있고 이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슈퍼마켓들의 푸드코트를 대신해 줄수 있다. 빵도 제공하고 치킨도 제공하고 다 하면 우리가 그냥 푸드코트를 운영하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,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내가 그걸 하려면 나는 남은 인생 내가 다 걸어야 된다고. 그럼 내 인생을 다 걸어서, 남은 인생 걸어서 그렇게 만들면 나는 행복할까? 나는 되게 보람이 있을까?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. 지금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고. 그럼 30배 돈을 더 벌으면 행복할까? 이거랑 걸리는 거예요.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. 그런데 사업적으로만 해보고 싶은 장점이 있으니까,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생각을 가진 경영자가 나타나서 지가 그걸 하겠다고 딱 주겠지. 아직은 안 보여.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있거나, 안 그러면 이제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뭐 주식 팔고 나와야지. 그거를 지금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? 얘기는 안 하시죠. 이렇게 한게 어디 나와서 들리면. 근데 현재 사장은 영국 사장이어서 영국 사람을, 영국 완전 영국 전통 신사 타입의 전 젊지 않고 사실 정말 그 친구가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고, 그 친구가 그거를 생각해줘야 돼.